정보 시간입니다. 천안 씨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 로스쿨이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로스쿨은 생활법률 강연으로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와 5월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각각의 주제별로 진행되는데요. 교통사고를 주제로 한 첫 강의부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시죠.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방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경찰과의 만남을 통해 경찰관에 대한 업무와 현장 경험, 경찰관이 되는 과정 등을 소개해 청소년들이 경찰관의 꿈에 한 발 다가서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교복을 벗고 세상을 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인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롤모델을 발견해서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천안지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사회공헌 사업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 30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보행보조기 30대를 지원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천안지사와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하고 천안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에 전달한 보행보조기가 어르신들에게 큰 아들의 부축 같은 든든한 의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자율방재단은 미혼모 시설과 미혼모 가정을 방문해 지난 4월 열린 나눔축제 한마당에 참가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기저귀, 분유, 동화책 젖병소독기 등 명유와 용품을 전달했다는 소식인데요. 아빠의 목까지 큰 사랑으로 꿋꿋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싱글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99연대 일대대장병과 천안시 공무원이 강풍 피해를 입은 병천면 관성리 오이시설하우스 25농가를 방문해 긴급 복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관성리는 갑작스런 강풍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된 지역인데요. 시설하우스 비닐과 구조물 파손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군 장병들과 천안시의 도움으로 긴급 복구가 이루어져 농민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는 소식입니다. 채용정보입니다. 주식회사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에서 전자제품 제조 기계 설치 및 정비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푸른솔에서 사무보조원 1명을 모집합니다. 이차드 프로웨어에서 한식조리사 1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세영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아우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